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현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번 인도 상장은 외국계 완성차 기업으론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요. 현대차 해외 자회사로는 첫 번째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상장으로 유치한 이 4조 4천억 원을 다시 인도에 재투자할 계획인데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인도 현지 상장식에서 인도가 미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요. 30년간 노하우를 쌓아왔죠. 인도 시장을 기반으로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번 IPO로 인도 국민 차 자리를 꿰차려는 현대차. 이 현대차의 기업 가치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 날입니다. 이 3분기 매출액은 42조 한 8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현대차 투자자들은 기업 성장에 따른 밸류업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주 환원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국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지난 8월 현대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A-를 줬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우수한 성적입니다. 그래도 아직 보완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위기를 얘기할 때 현대차는 도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엎치락 뒤치락해온 재계의 라이벌 삼성과 현대. 현대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